XSFM입니다. 어느새 한국 시간으로 6일이 지났습니다. 혁명을 부르짖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4시간 동안 의사당 관광을 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무장봉기를 했던 그날이 벌써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시사 아저씨가 나와 앉아있습니다. 네, 앉아있습니다. 가장 많은 방송을 다니는 시사와 관련된 아저씨 열 손가락 정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시사 아저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아니에요. 아니긴 밖에서 봤을 때는 과로사 위원군이에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루살이? 파리나방 같은 존재예요. 다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증상 감염인지도 모르고 UMC를 확진시켰다. 네. 그럼 이거 기사 납니다. 그알실발 집단 감염 사태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저희에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주지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이 깨어진 수정의 밤과 비교해볼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사를 좀 아는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섬뜩한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무장봉기 정도의 단어를 썼어요. 스타일 씨가 봤을 땐 이건 뭐예요? 뭐 시위죠, 시위. 말씀하신 대로 뭐 무장봉기일 수도 있고, 왜냐면 무장을 한 상태에서 봉기를 했으니까 US 캐피톨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반란인가 쿠데타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란이나 쿠데타를 규정하는 것에 한계는 제 생각엔 있는 것 같고. 아, 예. 그리고 내각이라든지 뭐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주요 기관이라든지 마이크 펜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마이크 펜스가 그동안은 트럼프랑 뭐 죽고 못 사는 사람처럼 굴다가, 마이크 펜스가 상원의장이니까 가가지고 야 이거 바이든 투표,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해라. 근데 펜스가 내가 아무리 당신의 개처럼 살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인준투표를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고, 이런 배신자야 이러고. 그렇습니다. 지금 흥분한 그 무장봉기하신 시위대들은 지금 펜스를 목매달아라 이거 구워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과연 그러면 무슨 사건인지를 다각도에서 사실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론을 이게 뭐 반란이다 쿠데타다 또는 뭐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결론을 얘기할 거면 굳이 그 아이실에서 얘기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아, 미국이 그동안 겪어온 일들과 미국이 역사적으로 뭘 해왔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얻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목표로 삼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떠들어보자 이것이죠.